빠르면 이달 말 중화권 관광시장 재개를 기대했던 게 두 달여 늦어지게 됐습니다. 중국발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발 항공기 도착 창구가 인천으로 통일됐기 때문입니다. 환승하더라도 입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당장 22일부터 제주 취항을 예정했던 홍콩 익스프레스가 운항 취소를 관광당국 등에 통보했습니다. 재개 일정도 나온 게 없습니다. 카지노 등 관련 업계 실망감이 가장 큽니다. 최근 8개 카지노가 모두 운영에 들어갔지만 중국발 입국 제한 파장으로 매출이 부진한 상황인데다 홍콩 시장을 통해서 적잖은 수요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관광당국은 가능한 대안시장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에서 겨울 수요를 유치하고 일본과 대만 등 주변 마케팅을 병행하며 시장 회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3월 이후 중국 춘절 연휴가 지나면 방역 규제 효과와 양국 간 교류 수준에도 접전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때까진 부족한 유치 인프라와 내실을 다지기로 했지만 시장 회복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하고 주변 시장을 통한 활로 찾기는 더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켜면 차량 배터리 성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전기차 보급 대수가 3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차량 100대 중 8대 꼴입니다. 충전 인프라와 관련 연구 기술 등이 집적되며 연관 산업에 싹이 트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제주에서 충전하는 전기차 데이터 400만 건을 수집해 인공지능 기술로 측정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다양한 기후와 환경을 기술 개발의 토대로 삼은 업체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주문 관광단지까지 또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이곳은 기술을 통해 차량 운행으로 빚어지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주로 기업을 이전해 둥지를 튼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기반으로 성장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그린 수소 전략을 제시했지만 정부의 수소도시 조성 사업엔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평택과 남양주, 충남 당진과 보령,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 등 6개 자치단체를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지자체에 4년간 400억 원이 투입돼 수소를 공동주택과 교통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시설과 공급망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9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올해 신년 구상으로 그린수소 관련 사업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